저는 반갑습니다. 유튜버 출발 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출발! 자, 여러분들, 나름의 그런 달변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성과 대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. 아직도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서 너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. 네가 말하는 거는 도저히 신뢰감이 안 간다. 왜? 네 와꾸가 그따구로 생겼으니까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. 이 얼굴로 제 인터뷰하는 거 보셨잖아요, 여러분들. 이 얼굴로 미녀분들 인터뷰합니다. 미녀분들과 같이 술자리 합니다. 같이 놉니다. 그럼요. 하지만 집에 갈 때 혼자 갑니다. 이성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만 따라오세요. 저만 믿으세요. 오빠 한번 믿어봐. 이성과의 말을 좀 못하시는 분들,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, 단답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게. 저 실례지만 집이 어디예요? 제가 지금 화곡동이요. 혈액형은 뭐예요? A형이요.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? 외동딸인데요. 대화를 여러분들 이어갈 때는요, 질문과 답변, Q&A, 뭔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티키타카, 여러분들 이니에스타가 공을 패스하면 메시가 받아서 골을 넣잖아. 이런 뭔가 티키타카가 필요합니다. 그렇죠? 질문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. 야, 이거 지금 들었을 때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라. 이게 뭐지, 이게 뭔 소리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저는 여러분들 이성과 대화를 할 때, 혹시 실례지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절대 그렇게, 절대 네버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. 그거는 하수. 저는 약간 성격도 좀 좋으시고 좀 뭔가 모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 느낌인데 혈액형 O형 같아요. 혹시 O형 맞죠? 이렇게 물어봅니다. 혈액형이 뭐예요? 라고 이렇게 투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질문도,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여자분 입장에서도 그쪽 분은 이런 이렇게 한 게 느낌이 B형 같은데요?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. 꼭 가장 대화를 좀 잘 못 이어나가는 분들 보시면요, 혈액형 뭐예요? A형인데요. 그럼 끝이야! 그럼 혈액형이 A형이다! A형이 아니다! 다른 혈액형이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후토크,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, 자연스럽게 우리가 묻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, 물어보고 끝이요. A형이세요? 전 O형이요.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게, 그런 얘기하면서 바로 다른 질문 넘어가. 혈액형 A형이세요? 전 O형인데.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?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. 왜 물어봐 그러면? 왜 물어보는 거야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, 항상 뭔가 질문을 할 때 단답형으로 투박하게 물어본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도하게, 괜히 이빨린 소리도 한번 하는 거죠. 스타일이 굉장히 좋고, 느낌이 약간 강남에서도 저기 약간 도곡동, 저기 대치동, 약간 학원가 느낌, 약간 그런 느낌이시네. 뭔가 약간 그 약간 지금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그 학구역이 좀 뛰어나 보이세요. 약간 대치동 느낌 맞으시죠? 요 느낌, 요거랑 어디 사세요?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, 여러분. 맞잖아요. 약간 좀 떡볶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 게, 약간 느낌이 좀 신당동 느낌인데, 신당동 과라네. 신당동이야. 약간 느낌이 2호선, 6호선 약간 그 환승구역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요런 약간 잔바리. 방금 여러분들 제가 했던 이 얘기 있잖아요. 요것만 장착해도 여러분들 아주 스무스하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. 똑같습니다. 원리는 똑같아요. 여성분이 뭔가 의상에서 블랙이 좀 많다. 그러면 약간 좀 블랙 많이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. 좀 선하신 의상이 좀 블랙, 컬러가 좀 블랙이신가 봐요. 이런 식으로 패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. 야, 머리를 이렇게 넘기셨네요. 야, 요즘 사실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머리 좀 넘기기 힘든데, 머리를 좀 넘기고 보니까 느낌이 약간 좀 서비스업 좀 같으세요. 약간 뭐 승무원이라던가 아나운서 지망생 그런 느낌 맞으시죠?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. 방금도 직업이 뭐예요? 얼마나 투박합니까? 대화를 이어가는 게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! 질문을 하더라도 단답이 아닌 계속 대화를,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라. 이거 비싼 건데. 자, 그리고 두 번째 꿀팁. 끊임없이 리액션 하라. 뭔가 사람과 대화를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상대방이 들어주고,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리액션이란 게 말이죠. 단순하게
야, 예. 오, 이런 리액션. 이거 하나하나 중요한데,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들. 저희 선배님께서, 아, 저는 백화점에서 이렇게, 일하고 있어요, 한번. 어, 진짜, 아이고. 제 예전에 백화점 갔을 때, 그 약간 1층에 명품관 있잖아요. 거기 분들 다 이쁘시더라고. 저는 깜짝 놀랐어요, 진짜로. 여러분들, 이런 말 한마디도 리액션이 되는 겁니다. 아니, 근데 그때 제가 6층에, 그 스포츠 매장을 갔는데 어떤 매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 브랜드를 입고 계시더라고. 예를 들어서 뭐 필라면 필라옷, 나이키면 나이키. 근데 그런 옷 그거 다 주는 거예요. 단순하게 백화점만 얘기했지만 그냥 관련된 얘기만 이렇게 뭔가 리액션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뭔가, 아,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듣고 계시는구나. 나의 직업에 대해서,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, 나의 패션에 대해서,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해주시는구나. 이래서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단순하게 여자분께서 저 백화점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. 여성분께서 저 지금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하고 있습니다. 아, beautiful. 아, 아, you so beautiful. You are so beautiful to me. 이 정도는 아니고, 이 정도는 아니야. 이 정도는 아니고, 아, 제가 제 친구도 영어 강사하는데, 하, 참, 그, 이 사춘기 막 그 직구준 애들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. 내 친구 영어 강사 있는지 어떻게 알아? 맞잖아, 여러분들. 하지만, 이렇게 뭔가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리액션이다. 좀 뭔가 고충이 있을 만한 거. 아, 제 친구도 일하는데, 야, 진짜 그, 별난 애들 많다던데. 이런 식으로 또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거예요. 그럼 여자분 입장에서도 본인이 또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, 직구진 학생들에게 뭔가 받았던 에피소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나가는 거죠. 여러분들, 그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거, 이게 리액션이란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이게 리액션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그냥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그냥 받아주는 거. 아, 그러시겠구나. 아,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아유, 그 못됐네, 그 사람 그거. 에휴, 진짜. 어? 왜 그래, 그거? 그 직장 상사 못됐다, 진짜. 에이, 진짜. 이게 여러분들, 리액션이란 겁니다. 아시겠죠? 우리 비싼 거 많이 알려준다. 아, 진짜. 자,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거, 큰 거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또 고급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요,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또 많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출발의 연수였습니다. 출발!